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제 오늘 1월 10일 수요일인데요. DS 단속의 경우에는 3% 가까이 상승 마감한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DS 단속의 반등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앞으로 DS 단속의 보호회수 물량, 자, 이 보호회수 물량 설명해 드릴 때 스톤 브릿지 이 사모펀드 회사에서 보호회수 물량을 통해서 앞으로 DS 단속의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릴지까지 빠르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DS 단속의 보호회수 현황 빠르게 살펴보시면 지금 스톤브릿지가 물량을 대량으로 들고 있죠. 최대 주주를 제외하고 스톤브릿지 이 사모펀드 회사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들고 있어요. 대략 30% 가까운 물량을 지금 스톤브릿지가 장악하고 있는데, 자, 스톤브릿지의 경우에는 앞으로 DS 단속의 주가를 무조건 끌어올려야지만 어떻게 해요? DS 단속이 코스피 200으로 표입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며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톤브릿지 사모펀드 회사의 경우에는 DS 단속의 주가를 앞으로 2개월 이내로 스톤브릿지의 보호회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다다음 달까지 DS 단속의 주가를 무조건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왜? 코스피 200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점 이번 영상 시청하기 전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DS 단속의 오늘 흐름 빠르게 살펴보시면 오전장에 강하게 튀어오르다가 오후장 들어서 시세가 눌린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이 왜 나왔냐면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이 반등 흐름이 꺾여버리는 겁니다. 강한 낙폭 흐름 이후에 나오는 반등 흐름은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 매도를 대기하고 있는 이 물량들의 손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흐름이 단기적으로 꺾이면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앞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몇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자, DS 단서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지난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50%가량 폭락했습니다. 자, 이러한 하락흐름이 왜 나왔냐? 이 하락흐름을 설명하려면 우선 DS 단석의 보호회수 현황을 빠르게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은 앞으로 최소 2개월은 지나야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통 가능한 보호회수 물량이 다른 IPO 종목들보다 훨씬 많은 모습이에요. 다른 IPO 종목들의 경우에는 유통 가능한 보호회수 물량이 대략 10% 미만이지만 DS 단석의 경우에는 무려 24%나 됩니다. 즉, DS 단석의 공모가 10만원에 대량으로 잡혀있는 이 보호회수 물량이 지금도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지금도 매도 흐름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DS 단석의 경우에는 12월 26일부터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10만원에 대량으로 잡혀있는 보호회수 물량들이 다른 IPO 종목들보다 빠르게 풀리면서 현 위치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졌다. 여러분들이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DS 단석 보유자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지금 유통 가능한 보호회수 물량들은 거의 소화가 된 상태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 흐름을 연출시킬 수 있는 악재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하락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악재는 소멸이 됐고 앞으로 반등 흐름이 나올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DS 단석 보유자분들은 현 위치에서 절대 매도로 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고점에서 물렸다고 많이 시세가 내려왔으니까 무섭다고 손절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애초에 손절할 거였으면 지난 고점에서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예정되어 있을 때 최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했었어야 돼요. 지금 자리는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예요? 무조건 매집을 하는 자리입니다. 현 위치는 공모가 부근까지 시세가 내려왔으며 신규 상장 종목들의 경우에는 공모가 부근까지 시세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돼요? 지지 흐름을 받으면서 시세를 말아 올려요. 제가 다른 종목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두산로보틱스, 이 종목도 어떤 흐름을 보였어요? 신규 상장 당일 강한 돌파 흐름을 보이다가 공모가 부근까지 계단식 하락 흐름이 이어졌고 공모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시세를 말아올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까지 더해진다면 지난 고점까지 확실하게 뚫어주는 이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DS 단석 보유자 여러분들은 절대 현 위치에서 매도할 이유가 없다. 지금 자리는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는 자리지만 앞으로 과대 낙폭 자리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세를 턴어라운드 시킬 상승 초기 구멍 자리가 확실하게 나와준다면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지난 고점 부근인 50만원 부근까지 충분히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DS 단서의 경우에는 앞으로 턴아라운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단순한 반등 흐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반등 흐름이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으로서 전형적인 상승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DS 단서의 경우에는 지금 IPO 섹터에 엮여있는 만큼 지금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가 단기적으로 눌리면서 IPO 섹터의 수급이 빠지며 DS 단서의 경우에도 잠시 수급이 빠진 모습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의 수급이 회복되고 IPO 섹터에 순환매가 다시 돌면 DS 단석의 경우에도 충분히 시세 분출을 이끌 수 있는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게 뭐예요? DS 단석의 경우에는 지금 폐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친환경 섹터로 엮여있죠? 자, 지난 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기차가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붐에 생산된 차량들이 5년 단위로 교체가 돼요. 즉, 5년 단위로 폐차가 되거나 아니면 교체가 되는데 19년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언제예요? 바로 이번 연도부터 내년까지. 즉,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폐 배터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겁니다. DS 단서의 경우에는 앞으로 폐 배터리 사업으로 이렇다 할 실적을 뽑아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한 기대감 하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 하나로 주가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주식들은 특히 실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서 DS 단서의 경우에도 앞으로 폐 배터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으며 섹터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면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절대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추가 매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놓으셔야 되는 자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자리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안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번호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DS 단석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26일 화요일 신고가 찍던 날에 최상단 구간에서 47만원에서 정확하게 전량 매도 신호 들었어요. 제가 왜 전량 매도 신호를 드렸냐면 말씀드렸다시피 IPO 섹터의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고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고가 부근에서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한 다음 현 위치처럼 강하게 눌렀을 때 재진입을 하자고 제가 영상 실시간으로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도 DS 단속으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DS 단속으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서 현 박인셀 구간에서는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받으신 다음에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평단가 확실하게 낮춰 놓으시고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지난 12월 26일처럼 정확한 매도가 받아 가신 다음 DS 단석 수익으로 탈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DS 단석 지금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눌리는 위치에서 정확한 매집 타이밍 잡으신 다음에 앞으로의 반등 위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호재를 통해서 강한 시세 분출 자리에 나올 때 이 시세 분출 자리에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 단가까지 받아가서 DS 단석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DS 단석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DS 단석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DS 단석 강한 반등 위치 이어지고 신고가 자리 형성되면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매집을 못해서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오고 지난 저점에서 손절을 해서 너무 배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오고 시세 완전히 눌려버리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DS 단석에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DS 단석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9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보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보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써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9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9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9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